자, 오늘 종목이 바로 이 오상자일은 종목입니다. 이 오상자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진단 쪽 종목입니다. 진단 쪽 종목인데, 자, 먼저 이 종목은 뭐 실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22일 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영업 2분기 매출액이 1,400억입니다. 매출 1,400억이고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1,100억. 어마어마하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예사가 사실은 뭐 600억, 700억 매출에다가 영업 손실이 뭐 한 10억 정도.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진단 쪽,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진단 키트를 엄청나게 판매를 하면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1,100억이 나오는 정말 이 제조업을 한다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스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이거 영업이익 증가율은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스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진단 쪽 종목들 뭐 요즘 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죠. 자, 먼저 저기 뭐야 시젠을 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시젠도 지금 오늘 보시면 이제 1등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다음에 수젠텍, 그죠? 수젠텍은 돌파를 못 하고 있지만 앞전 고점 밑에 있고. 그다음에 넵지도 지금 넘어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한 게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진단 쪽으로 한번 엮였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쫙 빠졌다가 시젠하고 수젠텍, 넵지가 올라갈 때 전혀 안 가다가 지금 오늘 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 쪽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일본도 지금 매일 300명씩 넘고 있고 거의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 빼고는 북한 빼고는 거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쪽은 3분기 때도 실적을 기대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상자이엘도 지금 이제 차트 위치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300% 이상이나 자 보시면 자, 한번 크게 이제 넘어갔죠. 자, 여기서 한번 크게 넘어갔다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기 직전까지도 움직임이 보통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1주, 2주일 전에 한번 움직이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한번 7월 10일 날 한 15% 장중에 한번 이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이제 실적이 방금 이야기 드린 영업이익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고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일단 앞전 고점을 엑세스 바이오도 지금 상을 들어간 종목인데 상을 들어갔다가 하락폭의 중간까지 갔는데 지금 이 종목은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하락폭에 3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온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완전 후발주로 지금 땡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때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사람들이 자회사가 오상 헬스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3분기 때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이 자회사인 오상 헬스케어죠. 오상 헬스케어가 사실은 옛날에 인포피아를 인수했다가 상장 폐지가 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시 한번 상장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오상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내년에 재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인포비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재상장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회사 말씀에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는 매니저님도 좀 여러 번 접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자회사 오상헬스케어가 받았다는 국내 최초 이 FDA 승인이 전 좀 그런 면에서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다른 진단키트 회사들이 받아왔던 뭐 FDA 승인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똑같다고 보여지고 대신 네. 이제 처음 받았다. 그러니까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EDGC보다 네. 솔젠텍보다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종목이 바로 네. 오상헬스케어입니다. 그쵸. 거꾸로 거꾸로 이제 국내 최초로 받았는데 주가는 거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절반도 못 간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좀 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아쉬운 안타까운 네, 종목이 아닌가. 그쵸. 다른 진단 업체에 비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약간 좀 시젠이나 이쪽으로 쏠려져 있어서 네.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그런데 영업이익까지 1,100억이 나왔는데 2분기 때 1,100억이 나온 회사는 거의 뭐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 업체 중에서.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 3분기까지 본다면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 네. 모습이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겠고요. 미국 FDA 이 긴급 사용 승인은 똑같은 내용이고 대신 국내 최초로 받았다. 그 의미가 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제는 15,900원, 손절가 만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